자, 그다음 문제 5번이 되는 것입니다. 특수가스의 하나인 실난, SIH4를 우리가 실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난. 실난의 착화점, 다른 말로 우리가 발화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발화점은 약 21도씨가 발화점입니다. 실난은 발화점이 약 우리가 21도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기 중에 누출이 되면 자연 발화한다. 이 발화점 또는 착화점, 다른 말로 자연 발화점,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공기 중에 누출이 되면 대기 중은 우리가 평상시 온도가 21도씨가 되겠죠. 그렇죠. 공기 중에 누출되면 자동적으로 발화하는, 발화점이 자동적으로 발화하는 그와 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실난은 우리가 특수가스의 종류로서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가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LP가스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LP가스의 주성분은, LP가스의 주성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C3H 8개 더하기 C4H 10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LP가스의 밀도는 공기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질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우를 우리가 밀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죠? 모든 물질 1몰은 그 부피가 22.4리터분에, 여기에서 분자량이 프로판이 부탄보다 작죠? 프로판을 기준으로 볼때 이것이 44g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LP 가스 중에서 우리가 프로판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공기의 밀도를 한번 볼까요? 공기의 밀도. 공기는 22.4리터분에 공기의 분자량이 29g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LP가스의 밀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을 우리가 공기의 밀도라고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겠죠. 에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둘 중에서 LP가스의 밀도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LP가스의 밀도가 더 크다. LP가스는 맛과 냄새가 없다. 순수한 LP가스는 맛과 냄새가 없다. 맞는 말이죠. LP가스는 기화, 액화가 용이하다. 발열량이 크고 연소 시 많은 공기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요 비교하는 값은, 그 다음에 뭡니까? 요렇게 네 번째로 비교한 것은 우리가 뭐하고 비교한 것인가 보면은 우리가 LNG하고 서로 비교한 것이다. LNG의 주성분은 CH4 메탄이 되는 것이다. 이 메탄하고 프로판을 서로 비교를 했을 때 프로판의 발열량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기체의 성질이 아닌 것은 아보가드로 법칙, 보일 샤렐의 법칙, BLB K는 CV분의 CP는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산기체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델타, 여기에서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델타 U라고 할 때, 그죠? 델타 U라고 하면 M에다가 곱하기 CV에다가 곱하기 델타 T하고 똑같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델타 U를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할 때, 내부 에너지는 최적에 무관하며 압력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델타 T가 우리가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가 된다. 자, 온도만의 함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부 에너지를 델타 U라고 할 때, 델타 U라고 하는 것은 MCV 델타 T가 되는 것이다. 자,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B점이 낮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라. 수소의 비등점은, H2의 비등점은 마이너스 252도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의 비등점은 마이너스 183도씨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질소의 비등점은 마이너스 196도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등점이 낮은 순서, 비등점이 가장 낮은 것은
수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수소, 질소, 산소. 그래서 8번 문제는 답은 2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수소하고 산소, 질소의 비등점, 이 끓는점은 다른 것은 모르시더라도 요것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개가 분리법에서 질소와 산소를 이렇게 분리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르곤의 비등점도 마이너스 186도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익혀놓으셔야 되겠다. 자, 최적비로 프로판이 4%, 메탄이 16%, 공기가 80% 조성을 가지는 혼합기체의 폭발 하한값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섞여 있는 가스의 폭발 범위를 구하는 공식은 러샤 틀리의 법칙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L분의 100, 그렇죠? L분의 100 이꼴은 L1분의 V1 더하기 L2분의 V2. 자, 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다만, 여기에서 V1 더하기 V2 값이 우리가 만약에 50이 나오면 여기에 L분의 50 이렇게 대입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분의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L1이 프로판이 4%, 프로판의 폭발 하한값이 2.2% 분의 4, 그렇죠? 더하기, 자 그 다음에 메탄이 5분의, 그죠? 16,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공기는 80%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공기는 타지 않는 가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은 4하고 16하고 더하니까 이것이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미지수 여기 L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L을 뽑아내게 되면 이 L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3.99%가 나옵니다. 답은 여러분들께서 2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답은 2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실기 문제에서도 혼합기체의 폭발 하한값 또는 폭발 범위를 구하는 식을 러시아 틀리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를 하셔가지고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LNG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LNG의 주성분은 여기에서 뭡니까? 액화천연가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LNG, 그 다음에 NG는 천연가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SNG, 그 다음에 CNG. 자,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합성천연가스, 압축천연가스. 여하튼 여기에서 NU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죠? NU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주성분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것은 CH4 메탄이 됩니다. NU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주성분은 CH4 메탄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